3.1 개천절 경축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의 개천절은 우리나라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지정됐습니다. 벌써 단기 4346년째를 맞이했는데요. 행복의 터, 희망의 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경축식에는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사회 각계 대표, 당군 관련 단체 3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부정부패와 안전불감증 등을 청산하지 않고는 선진국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4,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답게 이처럼 잘못된 것들을 떨쳐내야 합니다. 이번 개천절이 우리 결의가 세계인들과 호흡하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축하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개천절 경축 행사 이외에도 기념거리 퍼레이드가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당군 관련 단체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전국 17곳에서 개천절 경축 행사를 비롯해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천지TV 서유시입니다.